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절박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면 오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자는 말씀을 구호로 끝내지 말고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믿음의 일기장을 써야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증발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펜으로도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록해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믿음의 일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믿음의 일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믿음의 일기장을 보며 오늘을 반성하고 오늘 받은 은혜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유산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의 일기장이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중에 나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일기장을 보며 믿음은 계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 때 어떻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그 고통받는 손에서 건져 주셨는지 또 잊어먹은 것입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믿음 있는 삶은 믿음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하여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중에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기장에 오늘부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